위장단과 박근철 대표님 입장하고 계십니다. 이게 좀 오랜만이네요. 예. 예, 잠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2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 제안을 위한 기자회견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진행을 맡은 언론 홍보 담당관 김영태입니다. 오늘은 제2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에 대해 제안을 하는 자리입니다. 먼저 장영국 의장님께서 기자회견문을 발표해 주시고 이어서 박근철 대표님의 인사 말씀이 있으시겠습니다. 의장님 발표해 주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경기도의회 의장 장영국입니다. 요즘 비회기이고 또 날씨도 이렇게 추운데 많은 기자님들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제2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위한 경기도의회의 제안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1370만 경기도민 여러분, 신축년 새해가 밝았지만 코로나19의 그림자는 여전히 길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와 영업제한 조치로 전통시장과 자영업에 종사하시는 모든 도민께 큰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취약계층의 어려움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수준입니다. 이에 경기도의회는 도민을 위로하고 소비심리 회복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코로나19 방역활동에 지장을 주지 않는 것을 전제로 한 제2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경기도에 공식적으로 제안합니다.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 제안에는 민심이 담겨 있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힘들고 지친 도민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도민의 살림살이에 작게나마 보탬이 되고 소상공인과 자영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의 숨통을 틔워줄 실질적 경기 부양책입니다. 정부와 경기도가 지난해 4월 지급한 재난지원금은 연구기관별로 이견은 있지만 경기 부양을 위해 어느 정도 실효성 있는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최근 도민을 상대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응답자의 68%가 2차 재난기본소득 지급에 찬성하는 등 도민의 목소리도 점차 커져가고 있습니다. 경기도형 재난기본소득 정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려면 1370만 도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의 결정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지난해 경기도의회는 전국 최초로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를 제정하며 새로운 정책을 탄탄한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2차 재난기본소득은 2021년에 길목을 밝힐 효과적 지원책이 될 것으로 전망합니다. 제안에 앞서 경기도의회는 경기도 재정 현황을 여러 차례 검토하고 의장단과 상임위원장단, 교섭단체 대표단 간의 수구의 과정을 거쳤습니다. 정책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선 얼어붙은 소비 심리를 되살릴 마중물이 필요합니다. 전 도민을 대상으로 한 재난기본소득은 새해를 맞는 도민의 마음에 온기를 퍼뜨리는 불쏘시개 역할을 톡톡히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지난해 지급된 1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의 사례를 참고해 보면 약 1조 4천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됩니다. 경기도의회 사무처 및 경기도청 관계부서와 재정 현황을 꼼꼼하게 분석한 결과 지방채 발행 없이 경기도 운영기금만으로도 정책 시행이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역개발기금 예수금 및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수금과 전입금을 일반회계로 편성하고 재난관리기금과 재해구호기금 등 기금 예치금을 활용하면
모든 예산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습니다. 경기도는 코로나19 확정 억세를 위한 방역 활동을 유지하고 경기도 재정에 최소 영향을 미치는 방향으로 추경 예산 편성 및 추진 계획을 수립해 의회와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가 심혈을 기울여 고민해야 할 부분은 예산 편성 이후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는 시기입니다. 온 국민이 불평과 희생을 감수하며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를 준수하고 있는 지금 철저한 방역보다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의회는 2차 재난기본소득 지급 방안을 검토하며 도민의 관점과 재정 여력, 지급 시기를 주요 변수로 두고 판단했습니다. 3차 대유행의 정점은 지났지만 아직 안심하기는 이릅니다. 예산이 편성된 이후에도 확진자 증감 현황을 면밀하게 분석하고 방역 상황과 연동해 유동성 있게 대응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정책 시행에 따른 소비 확대가 왕성한 외부 활동으로 이어져 방역에 악영향을 미치는 일은 결코 일어나선 안 됩니다. 1차 때의 경험을 바탕으로 미진한 점을 보완해 사회적 거리두기를 준수한 가운데 지원금을 수령하고 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키면서 안전하게 소비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모든 방안과 조치를 강구해 주십시오. 가계소비 진작 효과를 최대치로 끌어올릴 수 있도록 재난기본소득 예산을 편성하되 코로나19 현황에 따라 집행 시기를 결정해야 할 것입니다. 경기도의회는 이번 제안이 추진될 경우 원포인트 임시회를 긴급 구성하는 등 지원을 아끼지 않을 계획입니다. 재난기본소득이 도민의 지친 마음을 위로하고 소비심리 증진과 골목상권 회복, 심리 방역 강화까지 일석삼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해를 넘긴 코로나19가 기약 없는 내일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그 무엇도 하기 어려운 때이지만 무엇이라도 해야만 하는 때이기도 합니다. 경기도의회는 보릿고개에 지친 백성의 구혈미 한 줌이 배부른 만석군의 가득 찬 곡간보다 값지다는 믿음을 갖고 고심 끝에 이번 제안을 마련하였습니다. 1370만 도민의 바람을 담은 소중한 제안입니다. 경건한 마음으로 빈틈없이 검토해 조속히 답변해 줄 것을 집행부에 당부드립니다. 경기도의회는 2021년도에도 변함없이 사람 중심, 민생 중심, 의회다운 의회를 향해 묵묵히 나아가겠습니다. 코로나19와의 힘겨운 싸움이 외로운 사투가 되지 않도록 도민 여러분 곁에 언제나 함께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저 박근철 대표님의 인사 말씀이 있으시겠습니다. 코로나19가 1,000명이 넘어서 해서 오늘 500명 이하로 많은 부분이 방역 수칙에 의해서 많은 것들이 좀 많이 내려갔습니다.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어서 코로나 인해서 많은 분들이 고생하시는데 그 고생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먼저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수요 동력 때문에 제가 이 자료를 저도 읽는 걸로 발음하겠습니다. 질문은 각자가 주시면 그때 받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1370만 도민 여러분, 그리고 도민의 할 권리를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언론인 여러분, 희망을 이야기하는 새해가 밝았지만 도민들의 걱정과 근심은 커가고 있습니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되고 사회적 거리두기가 계속되면서 수많은 소상공인들을 비롯한 도민들의 삶이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방송에 나와 먹기 살기 힘들다고 하소연하면서 눈물을 흘리고 계시는 분들을 보면 가슴이 먹먹합니다. 이제는 정치가 나서야 합니다. 연이은 사회적 거리두기로 텅 빈 점포를 지키고 있는 수많은 자영업자들과 경제적인 취약계층들이 힘을 내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야 합니다. 소중한 일상의 행복을 잠시 접어두고 방역조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계시는 도민들을 위로하고
소비 주체로 나설 수 있게 만들어야 합니다. 지금은 무엇보다도 끊어진 경제의 모세혈관에 혈액이 돌게 해야 합니다. 멈춰진 소비가 이루어져야 하고 소비를 통해 유통되는 돈이 혈액처럼 지역경제 곳곳을 순환하여 활력을 부여해야 합니다. 경제연금 및 국회 예산정책처의 연구 결과에 의하면 지난 1월에 지급된 1차, 지난해 지급된 1차 재난지원금으로 약 1.8배 이상의 소비 유발 효과를 내어 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되었다고 입증되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해 12월 예산심사에서 위기에 빠진 서민경제를 위해서도 그 어느 때보다 적극적인 재정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었습니다. 경기도의 더불어민주당은 대표당과 함께 도의 재정상황에 대해 수차례 검토하고 점검하였습니다. 결국 2차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더라도 재정상황에 큰 무리가 가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의장단 그리고 수석대표단 그리고 상임위원장 회의를 개최하고 서로 공감대를 형성하여 2차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집행기관에 건의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2차 기본소득과 관련하여 자세한 내용은 의장님께서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설명해 빼겠습니다. 지금은 매우 위중한 상황입니다. 지금은 재난기본소득으로 급한 불을 꺼야 합니다. 연일 천여 명이 넘나드는 코로나 확산세가 진정되고 있다고는 하지만 아직도 길이 먼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도민들께서 경제적인 피해를 감수하고 당국의 방역 지침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셨기 때문에 또 가능하다고도 봅니다. 도민들의 헌신과 참여가 헛되게 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재난 기본소득은 침체에 빠진 경제를 살릴 수 있는 마중물뿐만 아니라 헌신과 참여에 대한 작은 보답일 수도 있습니다. 의회가 적극적으로 나선 만큼 집행부에서도 긍정적인 반응을 보일 것이라 생각하긴 합니다. 아무쪼록 재난기본소득이 코로나19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을 소상인들과 도민들에게 큰 힘이 되기를 바랍니다. 경기도의 더불어민주당도 코로나19를 빨리 극복하고 일상의 행복을 다시 찾을 수 있도록 정책적인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그럼 이어서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응답은 사전에 안내한 바와 같이 현장 및 오픈 채팅을 활용해 동시에 진행을 할 거고요. 현장 질의 답변 후에 오픈 채팅방에 올려주신 순서대로 답변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럼 현장에서 먼저 질문하실 분들 있으시면 질문 주시죠. 질문하세요. 저희 이렇게. 네. 부의장님 중에 누구 답변하실래요? 네. 그 이번 2차 재난 기본 소득은 일단 의회에서 긴급성을 인정하고 12월부터 준비를 해왔습니다. 일단 빚지지 않고 우리 도민들께 긴급 수혈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검토하면서 기금의 유형별 또 기금 금액별 어디까지 쓸 수 있는지 법적 검토를 해서 보니까 지난번 수준까지 하면 괜찮을 것 같다. 그 정도는 우리가 빚을 지지 않고 기금 내에서 사용할 수 있겠다라는 저희가 판단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지금 아마도 지난번 수준으로는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질문사항 없으신가요? 우리 저 황호영 기자님 여기 올리셨는데 뭐라고 그러셨나요? 2-3주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 그럼 여기 저희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제가 저 잠깐만 먼저 말씀을 좀 드릴까요? 먼저 말씀을 드리고 우리가 질문을 받아야 될 것 같아요. 저희는 이것이 시급하다라는 제안만 한 겁니다. 그 시기든 금액은 그건 저희가 던졌으니까 집행부가 검토를 할 거고요. 저희 우리 부의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 정도선에서 저희는 제안이 먼저이기 때문에 그 이후에 집행부 답이 오면 그 안에 본인들이 무슨 답을 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먼저 황호영 기자가 질문한 사항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재난기본소득 준비 지급
이후까지 2~3주의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현재 계획된 원포인트 임시회 구성 시기가 궁금합니다. 네, 부의장 진용복입니다. 우리 중부일보의 황우영 기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지금 오늘 정식으로 우리 경기도에 지금 2차 재난기본소득을 제안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기도에서 입장이 나오면 그거에 맞춰서 저희들은 원포인트를 언제 열 것인가, 이것은 우리 의장단과 대표단에서 심도 있게 논의할 예정입니다. 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저 중앙일보의 최모란 기자가 질문하신 상황인데요. 재난기본소득 지난 1차처럼 기초지자체 참여도 독려하는 방안도 염두에 두고 계신가요? 이런 부분은 경기도와 어느 정도 협의가 된 것인지 궁금합니다. 네, 중앙일보의 최모란 기자님께서 질문해 주셨는데요. 지급 시기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코로나 방역 상황에 따라서 시기를 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3차 대유행이 어느 정도 진정되고 있는데 소비 진작을 위해서 이게 다시 이동을 제한한 것을 다시 하게 될 경우 더 확산되면은 오히려 곤란한 점이 생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기는 방역과 철저한 방역이 준수되는 한에서 제한을 하는 거고요. 그 시기는 집행부하고 좀 더 논의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초단체하고 얘기된 것은 여러 가지 1차 때는 기초단체도 참여를 했는데요. 지금 기초단체도 예산이 많이 어려운 형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같이 논의는 안 해봤고 도의회 차원에서만 지금 생각을 하고 제안을 한 거기 때문에 다른 자치단체에서도 할 수 있는데 막을 수는 없고요. 할 수 있는 데는 하는 거고 제 생각입니다. 그렇다고 강제적으로 의무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잠깐만요. 아니 뭐 먼저 그러면 우리 윤철원 기자님. 참고로 우리 의장님 말씀도 있지만 기초 단위도 이런 고민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그 관여할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의장님도 그렇고 저희들이 기초 단위는 아마 내부적으로 검토하는 시군도 있고 또 그렇지 못하는 시군도 있다는 말씀으로 답변이 됐고요. 그 집행부 그러니까 이걸 시기를 의장 단위나 대표 단위 하기까지는 많은 검증이 필요했고 그리고 그 지금 있는 저희 자원에 대한 재원에 대한 문제를 고민을 많이 했을 때 집행부의 그 자료를 저희들이 백자료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 자료가 또 있어야지 저희들이 검토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충분히 그 자료를 받았다라는 거는 우리가 이런 고민을 하고 있다라고 집행부도 알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런 측면이지 뭐 집행부가 따로 의장단이나 대표단이 뭐 따로 개인적으로 집행부가 논의한 건 없습니다. 대신 오늘 이 자리는 저희들이 검토하고 집행부 안을 자료를 토대로 검토한 안을 저희가 제안하는 겁니다. 됐습니까? 네, 다음은 먼저 하세요 그럼. 안녕하세요. 시사일보 최승훈이라고 합니다. 재난 2차 재난 지원금 그 경기 국민 전체를 이제 지원하게 되면 1조 3천억 정도 예산이 들어가는데 그 예산을 어디서 마련하려고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부장님 하시나요? 아까 제가 기본 소요 금액을 저희가 의회에서 빚을 지지 않는 것이 중요하고 뭐 도지사는 지방채도 발행해서 빨리 하고 싶다 이런 얘기도 언론에서 났는데 우리는 그렇게는 하더라도 그렇게는 하면 안 되지 않냐. 도민들께 부담을 드려서도 안 되고 그래서 저희가 검토할 수 있는 것은 기금별 운영 계획을 검토해 봤습니다. 법적으로 재난과 관련된 기금에서 일부를 일단 가져올 수 있고 다양한 기금을 저희가 검토해 보니 이 정도 한 1억 아니 1조 한 4천억 정도를 빼고도 한 7,600억 원 정도의 기금은 남아서 기금 운영하는 데는 그렇게 힘들지는 않겠다라는 판단이 있어서 저희가 우선 의회 차원에서는 기금을 좀 많이 검토해봤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이상입니다.
다음은 저 KBS의 김민아 기자 질문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도와 중앙정부 간 보편 지급과 선별 지급 간 이견인데 도의회는 어떤 입장인지 궁금합니다. 네, KBS 김민아 기자님께서 보편적 지급과 선별 지급 간의 이견, 이게 계속 사회 이슈가 되고 있죠. 이미 정부에서는 1차 보편적 지급도 했고 2차, 3차는 선별적 이렇게 지원하고 오늘부터 3차는 지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기도도 1차하고 지금 작년에 하고 올해 2차 하게 되는데요. 글쎄요, 여러 가지 우리가 지표를 보게 될 경우 정말 소비 심리, 가계 지출 등 이런 것들을 파악했을 때 전체가 다 선순환 구조로 해서 경제 부양을 하는 것이 뭐가 제일 좋을까 검토를 해봤는데 경기도에서는 우리 의회에서는 보편적 지급이 타당하다라고 결론이 났습니다. 그래서 1인당 지급하는지 뭐 그것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게 됐지만 큰 틀에서는 보편적 지급이 하는 것이 경기 부양이 더 효과적이라고 판단됐습니다. 네, 다음은 저 권상은 조선일보 권상은 기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인데요. 정부에서도 4차 긴급 재난지원금 보편 지급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정부의 방침과 상관없이 독자적으로 경기도만 시행할 수도 있다고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예, 이제 우린 경기도는 지금 우리 작년에 지방자치발전 뭐 분권 여러 가지 됐는데 정부하고 같이 지원을 해도 좋고 그렇긴 하지만 우리 경기도는 경기도의 입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여력이 있고 또 정부는 국채를 발행하지만 우리는 기금으로도 충분히 가름할 수 있고 그걸로 대체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나름대로의 판단이 중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뭐 다른 질문도 없으신가요? 예. 의장님의 답변에 아울러서 지난번 1차 재난지원금도 정부와 따로 간 게 아니라 지방자치라는 건 지방자치 제도의 특별성이 있잖아요. 수요를 할 때 긴급 수요를 할 때 지방자치는 지방자치의 이 단위로서는 도민들께 긴급하게 더 빨리 수요를 할 수 있다는 게 지방자치의 장점이에요. 그래서 이번에도 정부하고 다르게 가는 것이 아니라 정부는 3차 재난지원금을 지금 선별적 지원하고 있고 우리 경기도민을 중심으로 의회가 판단했을 때는 보편적 지급이 지난번에 1차에 비추어서 10만 원을 풀었더니 소비 심리가 아주 진작이 돼서 8만 5천 원의 효과가 더 있어서 18만 5천 원의 효과가 있었다라는 게 경기도 자체 분석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얼어붙은 소비 심리 진작 차원에서는 지방자치 제도의 그 특별성, 특별한 성격을 경기도가 활용해서 야 우리 지방자치 제도를 실행했더니 이렇게 경기도민에게 좀 더 다가오는구나 이쪽 차원에서 지켜봐 주시면 좋지 정부하고 따로 가는구나 같이 가는 거죠 재난지원금이라는 측면에서 그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참고로 저희가 제안을 한 겁니다. 도가 다시 이제 그 고민을 하고 중앙정부와 또 생각을 같이 하게 되면 같이 갈 수 있는 거고요. 어쨌든 우리는 우리고 그쪽은 또 그쪽대로 가는 거고 보편과 그 선별의 개념은 저희들은 없습니다. 그런 거는 없고요. 저희들이 지금 필요하기 때문에 보편적 지급하겠다고 위에서 나온 거니까 그렇게 좀 정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저 우리 경일보의 김성주 차장님 질문해 주십시오. 네. 이번에 재난기본소득이 경기도뿐만이 아니라 네. 뭐 울산이라든가 다른 지자체에서도 검토하거나 아니면 지급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네. 그런 좀 전국적인 흐름을 좀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아니면 또 그런 전국적인 흐름을 만들 수 있게 좀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노력을 하신 건지. 좀 전에 우리 부의장님도 말씀하셨고 의장도 같은 생각인데 보편과 선별의 저희들은 개념이 없습니다. 그걸 저희들이 뭐 기준 잡거나 하지 않고 시군별로 시도별로 그런 각자의 입장에서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제가 지금 이제 내일서부터 세정주를 시작으로 17개 시도를 다닐 텐데 충분히 경기도가 이렇게 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할 거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지방의회에서도 이런 목소리와 역할을 함께 했으면 좋겠다라고 제안은 제가 할 겁니다.
근데 뭐 어쨌든 그 시도별로 각자의 역할이 있고 또 그분들은 그분들 나름대로 또 재정에 또 여러 가지 조건이 있기 때문에 제안은 17시기에 다니면서 다 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걸로 되겠습니다. 또 질문 없으신가요? 다른 질문 없으시면 여기서 마무리 예, 하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기자회견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